미국 측이 종전선언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있고, 두 번째 북한이 기존의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또다시 종전선언을 하고 약속을 뒤집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이 문제가 두 가지거든요.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미국의 이 일부 그 이 정치권이나 또는 언론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두 가지 오해를 해소해 준 거죠.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더 강한 제재로 북한을 이게 응징할 수 있지 않느냐,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. 각국의 이해관계가 좀 다른 건 분명한데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종전선언과 이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는 우리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주도적 입장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,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 좀 이해를 시켜야 될 게 한반도의 평화나 이 비핵화가 단순히 남북 관계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주변 국가들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럽의 번영이 온 거 아니겠어요? 마찬가지로 남북 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정은 동북아 지역의 제2의 그 어떤 평화 협력, 그러니까 제2의 어떤 경제적 도약을 할 수 있는 이 동력이 될 수 있다. 이 부분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남북 관계, 또 북미 관계, 또 한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, 또 유관국들 있잖아요. 중국, 일본, 러시아 그 등의 이 유관국의 움직임까지도 살피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 어떤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얽매일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,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은 좀 빠른 시일에 하는 게 좋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. 충분히 그 김정은 위원장 본인의 입으로 완전한 비핵화 얘기했고 항구적 평화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종전선언의 필요성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나름 북한의 진정성이랄까요? 북한의 어떤 그 의지를 그 국제사회에 분명히 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,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 9월 그 평양선언 같은 경우는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사실상의 종전선언 또는 종전합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남북한 간에는. 그러니까 남북한 간에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, 또 그거를 확실히 해놓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라든지 또는 이후 북한의 어떤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하는데도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저희가 그 생각은 남북 이번에 그 9월 평양선에서 나온 것처럼 다방면의 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국회 차원의 협력, 그 교류 협력 활성화할 것 같고요.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남북 대화를 저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 관련 법 제도를 국회는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또 관련 예산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국회가 그 직접적인 대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권이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이 대화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외교 그 이 북한 관련 외교를 하는데 힘을 못 해주는 게 또 정치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전에도 한번 뵌 적은 있어요. 과거에 있었는데 이번에처럼 이렇게 그 한 세미나에서 계속 같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, 특히 이 만찬에 네. 김성 그 대사 유엔 대표부 대표가 오신다고 하니까 좀 더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그 이 자리에 남북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, 특히 미국 사회에 보여주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